지금 이 시각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인단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이 선출됐고 이들이 각 주를 대표해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예상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승리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벌였던 주요 경합주들도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지금 개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 이변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CNN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240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29표로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문제 삼았던 위스콘신과 조지아, 미시간 등 6개 주 선거인단도 모두 바이든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지난 대선 투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306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주제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미국에선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제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대선은 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은 투표인 거죠. 각 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이 된 538명의 선거인단은 개인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주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 16명이 배분된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이겼다면 이 16명은 모두 바이든 당선인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른바 배신 투표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배신 투표가 뭐 적어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선거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까? 네, 아직까지 선거인단 투표 뒤에도 몇 가지 절차들은 좀 남아있는데요. 이 선거인단 표는 오는 23일까지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요. 내년 1월 6일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결과를 확정짓습니다. 19세기 교통 상황을 감안했던 전통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후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에 승복할지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가 있을까요? 네, 미 연방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 개표에 개입하도록 하는 건데 다음 달 6일 연방의회가 소집이 되면 상하원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 주에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원, 하원, 그중 한쪽이 선거인단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소송전 패소 판결에 이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기대했던 이변이 생기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입지가 많이 좁아진 모습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